자,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입니다. 그 8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8번은 뭐 앞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중요도도 그렇게 뭐 높은 내용들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것이 조금은 더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풀어드리고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9번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죠. 자, 1번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비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개괄적인 분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하죠. 이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과 같습니다. 자본 회수 기간 하면 바로 순소득 승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이 클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승수는 이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이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 하며 그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세전 현금 수지하고 총 투자액이 비교될 수는 없죠.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어림셈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10번의 경우는 다른 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4번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수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초기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이 좋아요, 적은 사업이 좋아요. 당연히 적은 투자가 좋은 거죠. 지금 그 4번 지문은 뒤로 넘어가시면은 24번을 보세요. 4번 지문은 10번의 4번 지문은 24번을 보시면 돼요. 자, 24번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이기는 해요. 난이도 좀 높은 문제이긴 해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게 좀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높기는 해도. 지금 A, B, C 이렇게 돼 있죠. 투자안이 3개가 있는데 수년가가 A가 몇이에요? B는? 똑같죠? 수년가가 똑같아요. 근데 수익성 지수가 어때요? 이렇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수년가는 똑같은데 수익성 지수는 달라요. 투자액이 달라요. 어떤 게 투자액이 더 적을까요? 네, 이게 투자액이 더 적은 거예요. 투자액이 더 적은데 버는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PI, 수익성 지수의 의미가 뭐예요? 유입현가합 나누기 유출현가합이잖아요. 분모에 나가는 돈이죠. 분자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나가는 돈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의 몇 배냐. 이거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의 1.4배란 뜻이고요. 이거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의 1.2배란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1.4배가 됐는데도 금액으로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유입현가를 여기다 쓰고요. 유출현가를 여기다 쓰면은 유출현가 여기가 1200이고요 여기가 1000이에요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500 빼기 700 빼기 500 하면 200이죠 빼기 하면은 얘라고요 요거 나누기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차이는 여기도 200이잖아요 여기도 차이는 200이죠. 근데 이거는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오니까 1.2가 되는 거고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1.4가 되는 거죠. 이게 투자 규모가 더 적은 거죠. 나가는 돈. 이게 투자 규모예요. 됐나요? 수년가가 똑같을 때는 초기 현금 유출이 적은 게 더 좋은 거다. 그게 수익성 지수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까지 볼까요? 여기 300. 근데 수익성 지수는 1점이에요. 자, 지금 A하고 C하고 비교해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똑같죠? 근데 지금 수년가가 다르죠? 수익성 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효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돈의 몇 배가 돼서 들어오는 거는 똑같아요. 1.2배, 1.2배. 근데 버는 금액이 달라요. 어떤 게 투자 규모가 더 크다? 이게 투자 규모가 더 큰 거예요. 비슷하게 운영을 했는데 번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는 투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번 금액이 더 큰 거예요. 1500이 나가서 1800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1500분의 1800 하면은 1.2고요. 네, 차이는 300이죠. 1800과 1500 차이는 300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24번은 그렇게 이제 해서 보시면 돼요. 쪽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교재에서는 24번은 밑에 두 줄은 없지만 저 위에 두 줄만 가지고도 밑에 두 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저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해의 폭은 넓힐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241쪽 10번의 4번 지문은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11번은 회계적 이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 대안 중 가장 높은 평균 이익률을 지닌 투자 대안이 가장 우월한 대안이다. 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당연히 평균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안 좋은 거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장부상의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자 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내부 수익률도 동일하다. 이거는 틀렸죠. 회계적 이익률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아까 7천, 5천, 5천, 7천 했죠. 7천, 5천, 5천, 7천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같아요. 그때는. 근데 뭐는 다르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다르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초기 현금 유입이 많은 것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이건 뭐 지금까지 회계적 이익률법은 한 번도 이렇게까지 물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냥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출제가 됐으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으며 승수법 모두는 투하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 승수법 중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를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가 있다.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에. 그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을 대상으로 한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순순에는 모두 뭐를 기준으로 한다? 세후를 기준으로 해요. 세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입니다.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한 지표가 다른 방법에 의한 지표와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그렇죠. 이 방법에 의한 지표와 저 방법에 의한 지표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의 어림셈법 중 승수법에서 승수는 클수록 좋은 거요, 작을수록 좋은 거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5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13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3번 다 밑에 14번 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4번을 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영업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맞나요? 가유 순전후 우리 이제 비율 분석법에서 보통 이 가유 순전후에서 많잖아요. 여기에 영업 경비가 있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요. 영업 경비 비율은 뭐예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어디에서? 유효총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아닌 거죠. 부동산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가능총소득, 저걸, 그러니까 비율분석법은 가유순서로 생각하는 게 제일 이제 일단 제일 우선이에요. 여기서 그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거는 대부비율밖에 없어요. 대부비율.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대부액이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저기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비율 빼고는 부채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영업경비비율은 전부 다 가유순전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총자산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나요? 총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눠야 되죠.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것은 뭐예요?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것은 종합환원율이죠. 종합환원율. 어림셈법에서 우리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세전연금수지승수, 세후연금수지승수, 총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하잖아요. 총소득승수, 승수법, 수익률법.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은 1번, 2번은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3번, 4번은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소득은 총소득이에요. 2번 소득은 순영업소득, 3번 소득은 세전현금수지, 4번 소득은 세후현금수지. 이걸 이게 꿰고 있어야 돼요. 역수관계도 이용해야 되고. 맞나요? 역수관계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총자산회전율은 메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저 사진을 찍어 놓듯이 이걸 순서를 찍어 놓으라고. 총자산회전 저 메뉴에 있어요. 그러면 총소득이 나와야 돼. 됐나요? 예,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것은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이게 이제 총투자액이니까요.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같은 거예요. 이건 지분투자액이고, 여기 지분투자액이고, 총투자액이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후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는 이게 이쪽이 분모죠.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수지.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가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그 3번 지문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자, 3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이게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보다 얘가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순영업소득이 훨씬 큰데 근데 부채 서비스는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 비율이 매우 높아요.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건 남의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를 주고도 남는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훨씬 크다는 얘기가.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크다는 얘기가. 그 소리는 뭐예요? 정의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됐나요? 내가 챙겨가는 게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빌린 데 대한 원금 이자를 갖고도 내가 챙겨가는 게 많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운데 옳은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대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 순영업소득.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틀렸고요.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 나타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틀렸고요. 다음에 15번도 볼까요?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채 감당률이 1이란 것은 딱 감당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란 얘기죠. 빼고 남는 게 있다 없다. 빼고 남는 게 없어요. 세전 현금 수지 0이에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채무 불이행률이죠.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요 유효를 보는 거죠.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이 값은 1보다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1보다 작을수록 좋죠. 예, 그래서 그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맞고요. 3번 맞고. 그다음에 4번에 채무 불이행률이 1이에요. 채무 불이행률이 1이라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률 이게 분모잖아요. 요 두 개 합한 게 분자고. 그럼 요거하고 이 두 개 합한 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유효에서 경비 빼고 빚 갖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세 전이 0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유효총소득이든 가능총소득이든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유효총소득이 더 많이 나왔고요. 가능총소득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예, 그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관계없죠? 맞나요? 경비비율 경비비율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든 가능총소득 영업경비가 차지하든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틀린 게 2번이었나요? 2번. 다음에 넘어가셔서 16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림셈법은 장래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 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다. 맞나요? 우리 순소득 승수나 종합 환원율 하잖아요. 순소득 승수가 뭐예요?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순영업 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아니에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면 10년 걸리죠. 맞나요? 이 소리는 뭘 전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간 순영업소득을 계산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억, 1억, 1억씩 들어온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면 10년 걸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투자액의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작을수록 유리한 거 맞고요. 다음에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는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좋죠.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된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감당이 되니까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4번 틀렸고요. 대부 비율, 자 여기는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거죠. 전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 값은 경우에 따라 100%를 넘을 수 있죠. 뭐예요? 깡통주택이에요. 깡통주택. 깡통주택은 대부 비율이 100% 넘을 수 있습니다.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도 있고 저당 비율도 있고 동요가 많죠. 특히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융자 비율도 있고 담보 인정 비율도 있고 대출 비율도 있고 차입 비율도 있고 많죠. 근데 뭘 조심해야 돼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죠. 지분분의 저당. 예, 회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본이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은 어림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조소득 승수가 5이고, 자, 총소득 승수 또는 조소득 승수. 자,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5년 걸리는데, 이렇게. 5년. 5년 걸리고요. 대상 부동산의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으로 5년 걸리면 이 소리잖아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총 투자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분 투자액이죠. 짝이 안 맞죠. 그다음에 종합하는 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다. 맞죠? 이 역수 관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하는 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 특히 요 두 쌍. 두 쌍은 시험에 특히 자주 나오니까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화폐 시행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순영업 소득으로 10년 회수된다. 10년이 걸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 비율. 그렇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9번 이런 거는 그냥 거저먹기죠. 19번 이거는 거저먹기.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이게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 10년간 15문제 중에 이론 15문제 중에 5문제가 이런 방식이에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거저 얻어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20번 이런 형태도 풀 수가 있어야 되죠. 역수관계는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1번의 감채인계수 연금 현가에서 이거는 짝이 안 맞죠. 이거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 연금의 내과 계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는 맞죠. 이거 보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종합하는 율은 역수가 뭐예요? 순소득 승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거기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총자산, 총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총자산 회전율. 총은 총끼리 역수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은 역수가 뭐예요? 세후 승수죠. 세후는 세후끼리, 총은 총끼리 이렇게 역수관계. 맨 밑에 5번은 뭐 아무 관계가 아니죠. 5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여기서 뭐를 묻고 있어요?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를 묻죠.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를 물으니까 일단 세후 지분복귀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그거를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 예상 매도 가격이 얼마예요? 5억이죠. 이제 매도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순 전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순 전후. 매도액이 5억이에요. 그다음에 순매도액은 얼마예요? 매도 경비가 몇 프로? 5%. 5 곱하기 0.95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매순 전, 전 내려갈 때 뭘 빼야 돼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야죠. 2억을 빼야 돼, 2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금도 빼야 되죠. 예상 자본 이득세가 3,500만 원. 단위가 만이고요. 이거를 이제 만 단위로 하려면 여기가 5만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통일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여기는 47,500 되죠. 47,500에서 2만 빼면은 27,500이 되겠죠. 27,500에서 3,500을 빼면은 24,000만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할인해야 돼요. 이게 1년 후잖아요. 1년 후 값을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한번 나누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뭘로 나누기 해야 돼요? 1.2로 나누기 하죠. 그러면은 2만만 이렇게 되나요? 그럼 2억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언뜻 보면은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연습을 안 해서. 연습을 안 하니까, 익숙지 않으니까, 이제 두렵죠. 이 계산만 나오면은. 연습을 좀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22번으로 넘어서면 아까 했고요. 23번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23번은 48번과 같은 유형이라 볼 수 있어요. 뒤에 48번. 48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3번을 보면은, 자, 이게, 왜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하면은, 밑에, 표 밑에 서술식으로 돼 있죠. 서술식으로 돼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술식으로 된 거는. 근데 이제 연습, 평소에 연습은 해야 되는 게, 이게 순서만 묻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수익성 지수 크기 순서, 수년가 크기 순서, 순서만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평소에 연습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리 좀 풀어보고 오시나요? 풀어보고 오시나요? 아무튼 혹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하필 그 문제를 안 풀고 지나가서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ABC가 얼마 투자하고 있어요? 각각 300, 100, 100.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요거는? 요거는? 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이게 할인율이 10%니까 1.1로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600이 되고, 여기는 300이 되고, 여기는 400이 되죠. 자, 근데 그 지문을 보면은 어떤 거는 순현가가 나오고 어떤 거는 수익성 지수가 나오니까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 계산해. 순현가, 수익성 지수. 순현가는 빼기 하는 거죠. 그러면 300이고요. 여기는 2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300이 되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돈의 몇 배가 되는지 배수로 보는 방법도 있죠. 나가는 돈의 몇 배요? 두 배. 나가는 돈의 세 배. 나가는 돈의 네 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A의 순연가와 C의 순연가는 같다. A의 순연가, C의 순연가 같다. 맞죠? A의 수익성 지수는 2이다. A의 수익성 지수 2. 맞고요. B의 순연가는 200이다. B의 순연가 200. C의 순연가는 300이다. C의 순연가 300. 맞죠? C의 수익성 지수는 3이다. 4죠, 4. 뭐 틀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아까 24번은 아까 보셨죠? 아까 보셨잖아요. 23 됐고요. 다음 25번은 풀지 마세요. 25번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26번은 앞에서 그 230쪽에서 아까 했죠? 26번 앞에서 했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아시겠죠?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27번은 맨 끝에 뭐를 묻고 있어요? 내부 수익률을 묻고 있죠. 뭐라고 대답해요? 계산 문제일 때에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뭘 대답해요? 기대 수익률 대답하는 거죠. 이론으로 물을 때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하면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로 물을 때는 내부 수익률은 물으면 기대 수익률, 지금 천만 원 나가잖아요. 1년 후에 얼마가 들어와요? 1200만 원 들어오면은 200의 수익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그러면 되죠. 간단하죠. 그럼 됐고. 자, 넘어가서 28번을 볼까요? 1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 2천만 원, 세후 현금 수지 1천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다. 투자 재원 1억 원 중 4천만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 6천만 원은 연 이자율 10%로 저당 대부를 받아 충당한다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투자 기간은 1년이며 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1번 종합 자본 환원율은 20%이다. 종합 자본 환원율을 찾으려면은 종합 자본 환원율을 찾으려면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투자액은 총 투자액. 소득은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 얼마예요? 1억이죠.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그러면은 몇 프로? 20% 나오죠. 총 투자액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1억분의 2천, 20% 나오죠.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25%다. 세후 수익률 나오려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세후니까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그다음에 소득은 세후 수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지분 투자액은 4천이에요. 세후는 얼마예요? 천. 4분의 1이네. 맞죠? 자, 그러면 3번에 저당에 대한 수익이 뭐예요? 저당에 대한 수익. 이자. 아. 저당에 대한 수익이 이자. 그럼 이자면 얼마를 몇 프로로 빌렸는지 봐야 되잖아요. 6천만 원을 몇 프로로? 10%로 빌렸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여기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서 잘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래 봐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면 그건 정답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아무튼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이제 접근하면 되고요. 다음에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야 되죠. 이자율은 10%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에 해당하는 걸 보면 되죠.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총 투자액에 대해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다 따지면 되죠. 그 네 개는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잖아요.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순영업 소득만 보면 되잖아요. 이때는 종합 환원율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은 거죠. 지렛돈과 따질 때 우리 총 자본 수익률 하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 할 때 소득 이득도 따지고 자본 이득도 따지잖아요. 근데 자본 이득이 지금 없는 경우니까 순영업 소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합 환원율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10%인데 총 자본 수익률은 20%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죠. 맞나요? 이때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에 따른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이게 물론 그 정의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상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적 위험은 커지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29번 가능 총소득 얼마 임대료 수입 공실 및 임대료 수입 손실액은 얼마 주차료 수입 얼마 영업경비 얼마 하면서 맨 끝에 세후 수지 승수를 묻잖아요. 맨 끝에 세후 수지 승수를 물으면 나는 빨리 무슨 투자액과 뭐를 찾아야 돼요? 지분 투자액과 세후 소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야죠. 빨리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후연금 수지가 가유순전 후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율을 줬는지 세율을 주지 않고 세금을 금액으로 줬는지에 따라 다르다고요. 근데 여기는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줬잖아요. 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따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능총소득 얼마? 4억에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가유순전후 이게 4억이고 공실 및 임대료 수입 손실액이 가능총소득의 5%야. 그럼 어떻게 해? 4만만이죠. 4만만 곱하기 0.95를 하고
근데 거기 기타 수입 있죠? 주차료 수입 있잖아요. 요거는 뭐로 봐야 돼요? 예, 더하기 5천 기타 수입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 4천 빼고 저당 지불액이 바로 뭐예요? 부채 서비스이죠. 예, 4천 빼고 2천 빼고 소득세 1000도 빼야 되죠. 예, 이거 굳이 각각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세 후잖아요. 뺄 거 다 빼면.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000과 마이너스 4000 합쳐서 요거하고 없앨 수 있죠. 그럼 2000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4만만에 0.95 하면은 38000인데 38000에서 2000을 더 빼니까 36000만 되죠. 얼마예요? 3억 6000이죠. 세후가 3.6억이요. 3.6억. 그럼 지분 투자액이 어디 있어요? 그 괄호 속에 18억 돼 있죠. 그러면 3.6분의 18 하면은 5 나오나요? 5. 3.6분의 18. 5 나오죠. 5. 그러니까 5년 걸리는 거죠. 5년. 세후 현금 수지로 5년 걸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 번 풀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 이거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세후를 계산할 때는 그 위 단계에서 영업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했는지에 따라 그냥 쭉 빼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옆으로 빠져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했다 와야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29번 그렇고 30번 아까 봤죠. 30번 31번 딱 같은 문제고요. 다음 이제 32번 문제는 32번이나 33번 47번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문제에서 다섯 개나 해야 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실전에 나오면 패스. 근데 너무 패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역수관계 있잖아요. 역수관계에 있는 거 아까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역수관계 있는 거를 있는지 혹시 보시라고요. 역수관계 있는 게 있나요? 1번하고 3번이 역수관계 있지 않나요? 자본회수기간은 순소득승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순영업소득 2번이잖아요. 2번 순소득승수 종합환원율 역수 맞아요? 안 해요? 종합환원율하고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순소득승수가 자본 회수기간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총자산회전율, 여기는 종합환원율, 여기 지분배당률, 여기는 세전승수, 세후승수, 여기는 세후 수익률 했잖아요. 세후는 세후 이렇게, 총은 총 이렇게, 순소득 승수는 종합환원율, 세정승 지분 배당률. 역수관계 있죠. 그러면 1번 3번의 숫자를 곱해보세요. 8%와 12.5 곱하면 100% 나오나요? 100% 나온다는 얘기는 역수관계가 맞다는 얘기죠. 예? 나왔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요? 자, 그럼 1번, 3번을 곱하면 100% 되잖아요. 100%가 되면, 그러면은, 요거는 역수관계에 맞다는 얘기죠. 여기는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100%가 안 되면 뭐예요?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돼. 근데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요게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한 세 번인가? 세 번인가 중에 두 번이 역수관계 있었어요. 세 번 중에 두 번이 역수관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100%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찍으면 돼요.
근데 한 번은 100%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요거는 아니니까 셋 중에 찍든가, 아니면은 제일 만만한 거 한 개만 해보세요.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 비율 쉽잖아요. 저당 비율, 남의 거 비율 얼마예요? 남의 거 비율 전체가 얼만데? 10억인데 남의 거 얼마 빌렸어요? 남의 거 빌린 돈. 내 돈 말고 남의 돈이 6억이잖아요. 6억이면은 60% 맞죠? 그러면은 4번, 5번 중에 찍으면 되지. 근데 5번도 만만하잖아요. 부채 감당률 만만하잖아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니까.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8천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4천이니까 두 배에 맞아 안 돼요. 맞죠? 그럼 답은 4번인 거지.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 설령 역수가 없어도 제일 만만한 거 한두 놈 잡으라고요. 제일 만만한 놈 한두 놈 잡아가지고 그것만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그럼 나머지 중에서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어도 다섯 개 정확하게 알고 찍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이렇게 찍어서 맞추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풀지 말고. 그럼 4번은 뭐예요? 4번은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과 같아요. 그는 지지저절을 안다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이 지분 환원율 자리, 우리 환원율 계산할 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잖아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지지저절 하잖아요. 여기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뭘 써요? 지분 배당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저당 환원율 물으면 저당 상수 대답하면 돼요. 문제에서 지분 환원율 물으면은 지분 배당률. 그럼 지분 배당률은 뭐하고 뭐를 찾아내야 돼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하고 지분 투자액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거기 세전현금 수지 얼마예요? 4천이죠. 지분 투자액은 4억. 그럼 4천과 4억이면 몇 프로? 10% 됐나요? 그러니까 다섯 개가 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된다면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한다고 한다면은 부담이 적거든요. 맞아, 안 해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만약에 다섯 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럼 두 개만 하라고. 두 개만이라도. 다행히 거기서 답이 나오면은, 예, 다행이고, 안 그러면 세 개 중에 찍으면 되니까. 됐죠? 다음에 33번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예요. 예, 33번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이지만, 여기는 역수 관계가 없어요. 이때는 할 수 없어요. 자신 있는 거 한두 놈만 그냥 푸는 거예요. 다음에 34번 부채 감당률 묻는 거고, 35번 부채 감당률 묻는 거죠. 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영업소득 찾아내고 부채 서비스 찾아내란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는 찾아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6번 대부 비율, 37번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이거는 대출 가능 금액 계산과 관련되죠. 요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있으면,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이제 2주 뒤에 뵈야 되겠네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36, 37 여기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과 관련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